일 똑바로 못 하면 상관이 나무랄 수도 있는 일이지. 그걸 갖고 와 발끈하고 그러십니까? 그 속을 모르겠는가? 공연의 선택집을 잡고 있는 거잖는가 지금? 와예, 지가 상놈이라서예. 건간날이야말로 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상놈이니까 딴 군관들하고는 달리 싸고 돌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군관. 그럼 기열령님이나 권관날이나 다를 게 뭔겨? 그냥 두고 보이소 마. 지가 알아서 할 기라예. 한수야. 맡겨주이소. 전출에게 관직을 허했다. 게다가 통제형으로 나아가 손수 고신까지 내렸다. 반상과 양천의 구분을 엄연히 두었던 것은 지난 200년간 조선의 왕실이 지켜온 중요한 법도이거늘 그리 쉬이 저버릴 마음이더냐. 아바마마, 세종대왕께 없어는 천출인 장영실을 당상관의 반열에 올리실 바 있사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이옵니까?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오늘날까지 시각을 재는 조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질 않사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재라면 양천에 가림없이 기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사온데 그것이 벌써 150년 전의 일이옵니다. 다들 들으셨소이까? 우리 세자가 참으로 명민하지 않소이까? 참으로 성군의 자질을 갖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소이까? 세자의 뜻이 그리 갸륵하거나 내 어찌 그 뜻을 꺾을 수가 있겠소? 속으신 대로 해보랄 밖에. 이 아비는 그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세자가 분조를 잘 이끌어가는 양을 지켜볼 수밖에. 성군이 만극하옵니다, 아바마마. 전하, 어찌하여 그리도 쉽사리 세자저하 아니 이순신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세자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자들이 있을 게야. 그 자들이 누군지나 잘 살펴둬. 전하, 조정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먼저야. 과인의 관절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누군지 가려내 귀자들의 힘을 빼낸 것이 먼저라 이 말이야. 이순신에겐 그저 감시의 눈이나 잘 붙여둬. 그저야말로 이만에 가까운 병권과 민심을 틀어지고 있는 자야. 그런 자가 이제는 인사권마저 틀어지고 제 사람으로 진중을 채우고 있어. 하면 그가 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자를 경계하고 다스려 두지 않고서야 어찌 이 나라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소금을 굽겠다 하셨습니까? 그렇네. 장군, 소금을 구워 상단을 통해 유통을 한다면 전선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일세. 장군, 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자들이야. 병력의 일부를 빼서 지원해주게. 자, 앉게나.
세부적인 안을 검토해봐야지. 어서 앉으래도. 제고해 주십시오, 장군. 소금을 구업하는 일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장군. 이 첨사. 군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군영에서 직접 소금밭을 운영하고 게다가 상단을 끼고 장사까지 하자시는 겁니까? 달리 길이 없사. 당분간 전선의 건조를 보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야 어찌 이 전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장군의 의도를 곡해하려 드는 무리는 없겠습니까? 권부사. 신중하시합니다, 장군. 장군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군의 지휘관이 염세를 거두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군. 제 생각도 같습니다, 장군. 지난 진중 과거의 일로 전하의 심기가 꽤나 불편하신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조를 이끄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세자 저와 자상대감을 그리 급히 도성으로 불러올리셨겠습니까? 장군, 조선 최정예 군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데다가 국세까지 손을 대려하는 장수, 그 장수를 군왕은 어찌 보겠습니까? 전하께서 장군을 경계하신 것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를 유념하시합니다, 장군. 단 한순간이라도 자네들은 그 같은 불경한 마음을 품은 일이 있는가? 장군! 그럼 된 게야. 나는 진실의 힘을 믿네. 자네들과 나, 그리고 우리 조선수군 모두는 이 전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 조선의 평화를 되찾기를 원하네. 우리는 그를 위해 뛰고 있는 게야. 그렇지 않은가? 전하께 없어도 언젠가는 이 같은 우리의 충심을 알아주실 것이라 나는 그리 믿네. 오늘부로 통신담당 군관으로 보직된 정일수다. 역방과 삼봉에선 봉화가 오르지 않았나? 글쎄요, 저 외놈들이 오늘은 잠잠한지 안직은... 내가 너무 무게를 잡았냐? 뭘 그렇게 보는 게야? 잘 어울리네. 꼭 태어날 때부터 천리 입은 사람 같습니다. 자식. 군간날이 조심하셔야겠어요. 도대체 이놈이요, 이 군간날이 천리를 뺏어 입을 욕심으로다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련을 하고 있다게요. 그거 모르셨지라? 아, 내가 언제 뺏어 입겠다고 했음에? 아, 성님. 아이, 군간날이랑 나란히 있죠. 열심히 수련이나 하거라. 돌쇠 내 놈이 빼어서 입을 힘이 생긴다면 내 언제라도 기꺼이 벗어줄 것이야. 나리! 나리! 저기요! 벽방과 상봉에서 봉화가 올랐다. 그렇습니다, 장군. 이즘 이 통제형 인근에 육지 마을이 외놈들에게 자주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당항포 해전에서 박살난 뒤로 문어대가리들의 짓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구만이라. 보복을 하겠다? 물론 보복이 그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장문포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저들의 재해권을 현내랑 바로 앞까지 확대해보고자 하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일단...